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성단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다렸습니다. 저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명희윤님, 선생님 너무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예진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수미조님, 안녕하세요. 저도 안녕하세요. 달가윤맘님, 안녕하세요. 비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행가자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개 영상 보고 하루 종일 웃었어요. 재미있어요. 어떤 소개 영상을 보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수연님, 이뻐요. 감사합니다. 수미조님, 많이 많이 기다렸어요, 쌤. 울지는 말고. 저도 많이 기다렸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디님, 안녕하세요. 박경환님, 안녕하세요. 원희님, 안녕하세요. 아, 홀리신님, 안녕하세요. 홀리신님, 저번에도 봤죠? 봄빛님, 어머, 선생님 너무 화사하니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좀 화사해 보이려고 꽃무늬 원피스를 입었어요. 근데 꽃무늬 원피스 입었더니 뭐 할머니 스타일이냐고 그러시더라고, 누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할머니가 계시니까. 장인자님, 안녕하세요. 클라라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 들어온다고 그러지 않았나, 클라라님? 자, 오늘도 같이 화이팅 해봅시다. 천연학님, 소를 사고, 개도 사고. 맞아. 네. 반응이요? 너무 잘한다고 문자 엄청 받았어요, 저. 네. 방송 잘한다고. 근데 소개 반응 난리 났었어요. 난리 났었어요. 이 방송 못 보신 분이 계신데 제가 그냥 영상을 틀어 줬거든요. 근데 그냥 그것만 듣고 빵 터져 가지고 계속 웃었어요. 진짜 내가 좀 잘 몰라요. 원래 무당 선생님들이 무당 일 말고는 좀 다른 거는 좀 어설퍼요. 저는 특히. 오늘도 역시 이쁘세요, 홀리셰님. 감사합니다. 천연왕님, 소를 어디서 키우냐며. 맞아요. 오늘 새콤달콤님, 내가 안 잊어먹는다 그랬는데 안 들어오셨네. 반가, 엄마, 메아씨님, 여기서 뵙네요. 어디서 뵀었죠? 반가님? 반갑습니다. 최광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미조님이 홀리신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서로 아시는 분인가 봐. 맞아. 이거 실시간 하면서 채팅하면 서로 친해질 것 같아요. 서로 알고. 그죠, 여러분? 끝내이길이라님, 안녕하세요. 미인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라라님, 크크크, 응원할게요. 화이팅. 클라라님이 저희 신도님이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신도님도 이런 실시간을 처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고. 그 돈 올리는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저도 힘들었다고. 우리 같이 잘해보자고 그랬지요. 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이거 내 채널에서도 안 하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네, 네, 맞아요. 좆댓괄. 나는 저거 첫방에 욕인 줄 알고 계속 올라오는데 계속 넘긴 거야. 내가 읽지를 않았어요. 근데 좋아요는 좋아요고. 댓글, 댓글, 그 다음에 구독, 알람. 네. 아, 진짜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많이 가르쳐주세요. 신데렐라님, 안녕하세요.
손순영님 구독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이뻐 처음 배워요. 신데렐라님 저도 처음 배워요. 저번 주에 안 오셨죠? 매주 금요일날 실시간 하니까 자주 봬요, 신데렐라님. 천년왕님 좋아요 누르고 왔어요.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게 좋아요가 많이 올라가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사랑받는 느낌. 하트가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럼요, 다혜가윤맘님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꾹 누르고 들어오세요, 여러분. 홀리신님, 오늘은 저녁 먹고 왔어요. 저녁, 여기 강남에, 제가 옛날에 다니던 횟집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오랜만에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저녁을 먹고 왔답니다. 너무너무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끝내 이길이라. 인생. 옷, 이응, 디귿, 이웃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죠? 끝내 이길이란 님인가요? 신하부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데렐라님, 처음이라 소개받고 들어왔어요? 오, 누구한테 소개를 받으셨죠? 저를 소개받으셨나요? 어쨌든, 환영합니다. 하이디님, 좋아요. 인생은 진짜 정해진 대로 가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심오한 질문을, 짜여져 있기는 해요, 어느 정도. 짜여져 있긴 한데,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100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떠한 큰 틀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 내가 이런 부모님을 만나고, 또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어떤 내가 직업을 갖게 되고, 그리고 뭐, 금전은 어느 정도 벌게 되고, 이런 큰 것들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내가 돈을, 요즘 사람들 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돈을 요만큼만 벌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요 그릇을 내가 넓혀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기 나름인 것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점을 보다 보면, 내가, 1번, 2번, 3번의 직업을 제가 얘기를 해줘요. 저한테 점 보시는 분들은 알겠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사주로 가장 최고로 1번으로 살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살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살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제가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보통 오시는 분들은 거의 세 번째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거는 내가 타고난 대로 살아서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노력해서 타고난 나쁜 것들을 바꾼다면 두 번째로 올라가기도 하고 첫 번째로 올라가기도 한답니다. 너무 심오한 질문이라서 답변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하이님 안녕하세요. 환희님 안녕하세요. 홀리신님, 맛있어요. 그집 영변이라고 있어요. 서초동에 법원 있는 데인데, 거기 되게 오래됐는데, 저도 정말 오랜만에 가봤거든요. 여전히 맛있더라고요. 하니님 구독, 좋아요 꾹! 이인엄님 좋아요, 은비. 네, 은비는 뭐지? 어쨌든, 반갑습니다. 우리님 안녕하세요. 좋아요는 기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좋아요 다들 눌러주세요. 신데렐라님, 신데렐라 입보님이시구나. 강남이세요? 선생님, 저도 강남에서 근무했어요. 저는 지금 배짱이 유튜브 이 채널의 스튜디오가 강남이고요. 저는 일산에 있습니다. 네. 행복한 동행님, 안녕하세요. 힐리TV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화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나운서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아나운서 같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다음에는 변신을 좀 해갖고 와야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아나운서 이미지 너무
전좀 너무 별로야. 네.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도 좋은 말이지요. 아나운서는 훌륭한 직업이고요. 감사합니다. 목동사리 공동님. 아이엠 이지빈님, 반갑습니다. 수아님 너무 이쁘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안너블리님, 안녕하세요. 매화씨, 반갑습니다. 저는 전화점사 가능한지 업주입니다. 전화점사 가능합니다. 천안에 사시나 봐요? 하이님, 선생님께 정말 상담받고 싶어요. 부산이어서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선생님께 약하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홀리신님, 다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꼭. 신데렐라님, 지인분이 너무 힘들어 점사 볼까 해서 보기 전에 찾다가 여기 알려주셨어요. 아, 누가 알려줬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잘 알려주셨어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제 해결사입니다. 네. 원희님, 진짜 단아하게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님, 선생님 처음 뵙는데 정말 아름다우세요. 우리님도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분들은 다들 외모도 훌륭하시더라고. I am 이지비님. 아파트 숲속에서 돌보던 길냥이 중에 한 놈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어요. 슬프네요. 너무 슬프네요. 저도 고양이 키우거든요. 그리고 저도 캣맘을 했었어요. 일산 오기 전에 2년 정도를 캣맘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캣맘이 얼마나 힘든 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사료 같은 것만 제가 일일이 못 쫓아다니니까 그 동네 캣맘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료 이렇게 갖다 드리고, 또 저희 집 밑에 고양이들 그 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오는 애들은 또 제가 챙겨주고, 또이그 아파트에서 돌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 차량 지원 같은 거, 아픈 길냥이들, 구조해서 차량 지원해달라고 이제 그런 카페에 글 올라오거든요. 길냥이 카페 같은데. 그러면 제가 차를 막 몰고 거기까지 가고, 저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저희 집에 고양이 또 같이 살고 있답니다. 딸 둘이 살고 있답니다. 저랑. 너무 슬프겠어요. 근데 이 동물들이 영혼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 동물들 영혼은 바로 올라가요. 제가 아이들을 보내봐서 아는데, 한 동물들은 딱 숨이 떨어지고, 한 20분? 30분? 바로 오진 않아요, 혼이. 20분, 30분 있다가 저한테 와요. 오더라고요, 우리 강아지가 갔을 때. 그래서 제가 막 울고 있었는데,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 엄마는 이 세상에서 나한테 최고의 엄마였다고. 그리고 이 강아지가 먼저 있었는데 고양이들을 제가 두 마리를 데리고 와서 걔한테 좀 소홀했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가슴에 걸렸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동생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엄청 울었어요. 저가 그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하고 바로 하늘로 탁 올라가더라고요, 혼이. 아, 그래서 제가 그때 동물들은 죄 지은 게 없고, 정말 이렇게 사랑만 주다가 가니까 이렇게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좋은데 갔을 거예요, 그 아이도. 아이엠 이즈비님, 좋은데 갔을 거예요. 아마 고맙다고 얘기하고 갔을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복 받으실 거예요. 신데렐라 이뻐님, 근데 눈팅? 그것만 하다가 선생님 알려주셨는데, 이쁘고 잔소리 안 하고 잘 봐준대요? 누가 알려줬지? 저는 점사 스타일이, 그냥 딱딱딱 끊어서 얘기하고, 본인이 들을 거면 듣고, 뭐, 아니면 참고해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잔소리 같은 건잘안 합니다. 어차피 부모 말도 안 들어.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해도 잘안 들으시기 때문에 정확히 딱딱딱 이렇게 잘라서 보는 스타일입니다. 해야 될 말, 지금 필요한 말, 지금 왜 왔는가 이런 것만 얘기합니다. 행복한 동행님 좋아요 누르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멋지게 살고 있다. 멋지게 사 살고 있다. 고급 얼굴 같아요. 너무 고상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김지은님 안녕하세요. 클라라님, 오, 그렇군요. 세 가지 직업 궁금하네요. 클라라님 지금 1번 직업을 살고 있는 겁니다.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루님, 목소리도 예쁘시네요. 좋아요 누르고 옴요. 감사합니다. 수미조님, 쌤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해요. 맹인님, 반갑습니다. 오늘 못 봤던 분들이 많이, 많이 들어오셨네요. 박은주님, 안녕하세요. 고급 얼굴은 뭔 얼굴? 그러게요. 고급 얼굴은 뭔 얼굴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루님 반갑습니다. 저 세상 떠난 고양이들과도 느낌 교환할 수 있나요? 일반인은 안 됩니다. 에. 근데 제 친구가 강아지가 이제 죽었을 때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1년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아, 그래. 한번 가서 내가 봐주마. 그러고 갔는데, 그 친구가 길렀던 강아지가 남자 완전 총각이었고, 수총각으로 이제 나이 들어서 평안하게 갔어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여자친구를 만났더라고요. 네. 그 제가 그거를 보고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일반인은 안 되죠. 네. 안녕하세요. 재규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재규 언니. 또윤. 아, 네, 그러네요. 영숙숙님, 선생님 지금 구독 눌렀어요. 매주 볼게요.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멋지게 살고 있다님, 많이 배운 머리에 예쁜 얼굴에 고상한 말. 어머, 이렇게 아름다운 댓글을 눌러줬으니까 내가 오방 기적을 봐줘야지. 제가 저번 주부터 아름다운 댓글을 누르면 오방 기적을 봐주기로 했거든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지게 살고 있다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파란색은 문서의 깃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움직일 수도 있고 이사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주위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깃발입니다. 애교정이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멋지게 살고 있다. 여튼 이뻐요. 여튼 감사해요. 이거 진짜 전 봐주시고 전화 상담 가능해요? 여기서는 안 되고 개인 상담으로는 전화 점사가 가능하죠. 네. 이제 백장이 이제 실시간에서 할 때는 전화 점사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질문 하나는 받드려요. 네. 선생님. 네. 좋아요가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불금의 세상에 내가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좋은 기운 팍팍 많이, 맞아요. 제가 좋은 기운 팍팍 넣어드릴게요. 다들 이제 여기 불금에 여기 들어왔다는 거는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다는 거야. 근데 내가 오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운을 많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김지은님 저도 부산 살아요. 이성우님, 안녕하세요. 매화씨님, 반가워요. 낭만아토님, 매화씨님, 안녕하세요.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낭만아토님, 아토가 고양인가 봐. 애기 얼굴이 있네요. 하니님, 저는 23년도에 죽을 고비를 두번 겪었습니다. 한 번은 췌장 때문이기도 하고, 4월에 운전하다가 차량이 존도돼서 안 죽은 게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보였어요. 이건 뭔가요? 두 분이 보였다는 거는 조상일 수도 있고 저승사자일 수도 있지요. 상담을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그 어쨌든 넘겼다는 건 그만큼 조상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당분간은 운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루님 마음씨까지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손순영님 2,000원 감사합니다. 또윤마님 왜 매하시세요? 봄에 태어나셨나요? 아니요, 저는 처음 겨울에 태어났답니다. 네, 그래서 추위도 되게 많이 타고 저는 아직도 전기장판 틀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한여름에도 이렇게 전기장판이 있어야 자요. 네. 봄에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매화하신지는 얘기가 긴데, 그 배짱이 영상에 제 소개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답니다. 네. 마루님, 우리 마루 더 많이 사랑해줘야겠네요. 12년 차인데. 그럼요. 12년 차면은, 고양이면은 아직은 괜찮은 거고, 강아지면은 12년 차면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갑자기 가더라고요. 애들이 저희 강아지도 11살 때 갔는데 10살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11살 딱 1년 동안 굉장히 나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죽음을 저는 처음 겪었어요. 애들 얘기를 처음 보내봐서. 그래서 걔가 죽을 때도 죽는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아, 지금 아프구나. 그래서 병원을 가려고 한겨울이라서 담요에 막 싸갖고 갔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가 갑자기 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많이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가라고. 예지님, 선생님, 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되나요? 네, 이따가 여쭤보세요. 아직은 소통 시간입니다, 여러분. 목동 자리 공동. 매화 선생님 예전에 젊은 여자분, 남자분 출연하시는 방송 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 의지가 되게 어른으로서 어른답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방송 보고 진심 감탄했습니다. 젊은 여자하고 남자분하고 출연한 방송이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 제가 그런 방송을 했죠? 죄송해요, 목동자리 공동님. 제가 기억력이 잘 없습니다. 젊은 여자하고 남자분하고? 어디에 출연했죠, 제가? 그거 알려주세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르메스 장님,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죠. 내려주세요. I am 이즈빈님, 감사해요. 네. 천억 성공, 화이팅! 안녕하세요, 천억 성공님. 화이팅! 꼭 이루어내시길 바랄게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어. 이 지금, 응?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닉네임. 네. 애교정이, 저도 강아지 키우는데 이제 10살인데, 나이 들지만 아직도 나한테는 아기인데, 맞아요. 맞아요. 10살이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잘해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뭐 좋은 사료 먹이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하루에 한 번씩 산책해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저도 아이를 보내고 가장 후회되고 지금도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아, 산책 한번더 해줄 걸 가장 후회하는 겁니다. 맞아요. 저희 집은 또 앞에 공원인데 제가 바빠서 산책 많이 못 해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티켓도 12월 3일 날 갔어요. 둘이 손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아이들은 정말 금방 환생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티켓은 가면서 저한테 엄마 나는 아들로 환생해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 누군가의 좋은 아들로 태어났을 수 있어요. 강아지일 때는 여자였어요. 유벨님, 안녕하세요. 요즘 선생님 영상 보는 재미에 빠져 있어요.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유벨님. 가정집 거실에서 매일 쑥 태워도 되나요? 잡내 제거도 되고, 나쁜 일도 막아준다고 들었어요. 쑥을 태워도 돼요. 나쁜 일이, 근데 가정집은 그렇게 나쁜 일이 많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사랑님이 좀 가물이라서 예민한 게 있어요. 그럴 때 기분 나쁠 때 태워도 되고, 근데 매일 태우면 아마 옆집에서 신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끔 태우세요. 애교정인님, 강아지 키우려고 보호소 알아보는 중에 엄청 추운 날집 앞에 추위에 떨어진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아, 추위에 떨던. 인연인지, 그 많은 집들 중, 인연이죠, 당연히. 저희 집 앞에 있는 게 인연이라 생각돼서 10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인연이지요. 그 많은 집 중에서 내 앞에 왔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강아지를 키운다는 거는, 내가 헌신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보살펴야 되고, 씻겨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집 앞으로 왔을 때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업이 너의 집 앞으로 왔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키워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에이미즈빈님. 5만 원. 덕담해 주셔서 불전에 시주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슈퍼챗 후원금 좀 해주세요. 왜냐면, 신병 공개 테스트 할 때, 무료 신내림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또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슈퍼챗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진님. 선생님, 제가 채팅 치고 있는데 옆에 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무슨 아기? 아기를 안 낳았는데 아기가 왜 있을까요? 아, 그거는 이상한 생각이에요, 예지님. 예지님이 옆에 있는 아기가 보이면 신받아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그렇지는 않는 걸로 보여요. 낭만아토님 신기하네요. 맞아요. 애교정인님, 키우면서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당연하죠. 그게 복준 건가 봐요. 맞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정성을 들이고, 그 아이 때문에 또 희생하잖아. 늦게도 못 들어오고, 산책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쨌든 덕을 베푸는 거니까. 사람은, 복도 중요하지만, 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을 이기는 게 덕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덕을 많이 베푸시고, 많이 싸우세요. 클라라님, 깃발이다. 크 좋으시겠어요. 축하드려요. 클라라님도 내가 한번 뽑아줄게. 우리 클라라. 자. 짜잔! 클라라님은 이 하얀 깃발이 참 좋은 깃발인 거 아시죠? 가물이시기 때문에 하얀 깃발을 뽑았습니다. 네, 조금 기다리세요. 송영민님, 안녕하세요. 에르메스 짱님, 다음번에 판무파탈의 모습 기대해. 판무파탈을 스모키 화장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준비해 볼게요. 가죽 자켓을 원하는 거야? 아, 지금 좀 더운데? 우리가 이제 무당은 내가 머리가 이렇게 짧은데 쪽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막 머리 길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그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막 판무파탈처럼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한번
제가 연구를 해볼게요. 별빛민서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시청자 296명인데 좋아요가 72개밖에 없대요,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한 번씩. 와, 500가요. 맞아, 500 가야 돼요. 예진님, 중딩 때, 응? 중딩 때 헤어졌어요. 좋은 기운 팍팍! 수아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한 번씩 눌러주세요. 홀리신님, 헉 찔렸다. 남친 없긴 한데 팩폭 맞았네요. 아, 그러니까, 오래 생길까? 내가 봐줄게. 홀리신님, 남친이 오래 생길까? 참, 우리 홀리신님 옳습니다. 올해 남친이 생길까요, 할아버지? 남친 생긴대! 이거 빨간 게 제일 좋은 깃발인 거 여러분 아시죠? 홀리셋님! 어? 남친 생기는 기운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확 대시를 하고 확 땡기세요. 그럼 만날 수 있습니다. 전여랑님, 맞아요. 뭐가 맞을까요? 돼지모찌맘님. 이사 갈 때마다 집에 무언가 있는 느낌이 들면 괜찮을까요? 집에 왜 그런 느낌이 들까요? 이사 갈 때마다 우리 모찌마님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기운을 조금 다스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교 정인님, 남친은 없어 남편은 있습니다. 축하해요. 남편 있는 사람 있다 여기. 부러워요. 애교정이님, 부럽습니다. 남친이 속을 썩이더라도, 아, 남편이 속을 썩이더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정정혜주님, 안녕하세요. 유벨린, 남친 있어도 방송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남친하고 같이 보세요. 홀리신님, 다들 좋아요고. 정정혜주님, 오늘도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원희님, 저도요, 남친은 없지만 남편이 있네. 되게 다들 부러운 사람이 많은 거야. 남편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남친도 좋지만, 남편이 있으면 더 든든하지요. 원희님, 같이 보세요. 아토님, 그죠? 아토 고양이 맞아요. 아톰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톰가요? 너무 이뻐요, 애기가. 턱시도 같이, 턱수염이 났네. 조이수님, 헐, 맞아요. 저 남친 만들고 싶고, 언제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 혼술 중이에요. 오방이 뽑아줬잖아. 혼술 중이에요. 아, 아쉽다. 다음에 같이 마셔요, 우리 희수님. 저도 혼술을 가끔 합니다. 애교전, 근데 혼술을 먹다 보면 혼술이 편해지기는 해. 그죠? 근데 많이 마시면 안 좋아요. 혼술은 그냥 맥주 한두 캔? 이 정도가 좋습니다. 또 혼술 먹고 남친 없다고 울지 말고. 애교정이님, 원희님, 한마디로 구남친이죠. 구남친이었다고요? 천상의 꽃님, 안녕하세요. 매화씨 편 영상 많이 봤는데 실시간 한번 참여하려고 처음 들어왔습니다. 자주 뵙도록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천상의 꽃님,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김곰돌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단아하셔요. 감사합니다. 레이첸님, 안녕하세요. 예쁜 매화님, 이삿날은 꼭선 없는 날 가야 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손 없는 날은 뭐,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나한테 맞는 날, 내 나이에 맞는 날이 있어요. 좋은 날이. 그때 움직이셔도 됩니다. 명희윤님, 선생님 영상 봤는데 너무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그게 원희님 구남친이었네요. 이진호님, 안녕하세요. 일산 최고의 미녀이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애완 시청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많이 안 기다리셔도 됩니다. 일산 최고의 미는 아닙니다. 일산에 방송국도 있고, 연예인들 많으시고, 얼마나 많으신데요. 하지만, 칭찬으로 듣고, 저는 기쁩니다.
아마 요번 달은 안 되고 다음 달에 될것 같아요, 진호님. 네. 안녕하세요. 골뱅이님, 안녕하세요. 도이김님, 안녕하세요. 모습의 사랑이 러블리, 러블리 빛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아, 러블리를 너블리로 하는 거야? 오, 또 하나 배웠네요. 제가 요즘 금요일마다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보고 꼰대라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꼰대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워야 돼. 이런 말들. MZ세대 말들. 8시 40분부터 이벤트 댓글 점사한대요, 여러분. 마루님, 강아지들도 천도해 주나요? 해 줘요. 근데, 따로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기 구슬 할때 강아지를 상을 요렇게 예쁘게 조그맣게 차려서 이렇게 해준답니다. 신데렐라님, 전화점사 도전할래요? 도전해 보세요. 너무 아름다우시고 고우세요. 감사합니다. 마음의 그릇님, 안녕하세요. 천년왕님, 제2의 소개 사건이. 젊은 남자 방송이 뭡니까, 도대체? 젊은 남자 방송이 제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79,000원, 클라라님. 또 79,000원. 누엘님, 안녕하세요. 마야님, 매화씨님, 지금 의상도 이쁘지만, 한복 입었을 때 기품 있고 너무 이뻐요. 다음 주에는 한복 입고 올게요, 마야님. 기수님, 너무 미인이세요.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피디님이 글을 자꾸 안 내려줘요, 여러분. 바쁘신가 봐요. 홀리신님, 너무 이쁘셔서 감탄 나옵니다, 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벌 조심하셔야겠다. 꽃인 줄 알고. 벌이 쌤한테 안 줄지도 몰라요. 감사합니다, 홀리신님. 복 받으세요. 나는 또벌 조심하셔야겠다 그래서 신벌 얘기하는 줄 알았잖아. 또 심각해질 뻔했어요, 여러분. 발갱이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고 출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심벌? 이러고. 깡총이님, 안녕하세요. 민토리네님, 안녕하세요. 벌써 40분 됐나요? 네. 신은 여러분 댓글 점사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댓글 점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초혜님 안녕하세요. 기다렸어요. 김연두부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씨 여자. 74년 6월 4일. 올해나 내년 중. 언제가 성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준은 7자 때 들어옵니다. 7자 때. 74년. 74년이면은 50살인데요? 50에 성주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초년 성주 27, 2년 성주 37, 이렇게 27, 37, 47, 57. 선옥성공님, 74년 12월 6일, 파평윤씨 여자예요. 올해 사오분 봐주세요. 74년. 갑인생. 74년. 74년 12월 6일, 올해는 조금 공을 들여야 될것 같아요. 원래도 본인이 가물이신 거는 알 거고, 파평윤 씨가 세지요. 그래서, 올해는 공을 조금 들이셔야 되는데, 사오분은 올해도 좋습니다. 네. 올해, 내년, 내후년. 요렇게. 박경원님, 박경빈, 여자. 93년 12월 19일. 93년.
31살. 31살. 와, 박경빈님, 저랑 생일이 똑같네요? 네. 31살. 다음에, 밀양 박씨. 아산 살고, 금전운이 궁금합니다. 12월 31살, 12월 19일이잖아요. 닭띠야, 그것도. 응? 나는 돈 벌라고 고달픈데, 응? 돈이 들어오면 나가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 박경빈 씨님은 금고를 잠그셔야 됩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이 다 나가요. 돈이 헤퍼요. 돈이 헤픈 팔자고 돈이 모이지가 않는 팔자예요. 그래서 우리 경비님이 금전운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들어오면 돈이 들어와서 있어야 되는데 나를 거치고 간다. 그래서 내가 항상 돈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 근데 돈이 없는 팔자는 아닙니다. 경원님, 박경비님은 41살이 지나면 돈이 모입니다. 클라라님, 출방구처럼 감사합니다. 깃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500명 돌파 화이팅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클라라님이 왜 79,000원이냐면, 이게 돈을 넣으려면 이게 몸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된대요. 그거를 못해가지고 맨날 79,000원을. 못해가지고 79,000원을 올려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클라라님. 요니요니님, 97년, 음력 1월 14일, 김씨 여자인데, 이번 달에 아기가 생길까요? 임신 테스트 기는 며칠 있다가 해야 알수 있어요? 언제쯤 아기가 생길까요? 이거는 산부인과 의사한테 물어봐야죠. 바로 알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임신 테스트기를 며칠 있다가 하는지 내가 알려줄 수는 없는데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그죠? 1월 14일, 이번 달에 아기 안 생깁니다. 이번 달에는 힘듭니다. 네. 마이닝님, 95년 10월 7일, 29세, 자격증 취득하고 올해 연말 대기업 지원 예정입니다. 오, 합격할 수 있을까요? 투자로 인해 금전도 많이 힘들고, 올해 힘들어. 금전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어, 올해. 마이닝님, 남자분이시잖아. 하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은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했고, 근데 올해가 조금 수가 안 좋은 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을, 겨울로 가야지 그나마 안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기업 지원을 올해 겨울이나 내년 초에 하시면 합격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격을 하면 직장도, 대기업, 공기업도 좋아요. 공기업도 좋습니다. 아자매네님, 안녕하세요. 84년, 윤 10월 24일, 여자 40살, GT 전주 최 씨입니다. 기존의 전문직이었는데, 전문직 그만두고, 지금 공방을 할까 고민이에요. 주위에선 잘할 거라고 하는데 제가 확신이 없어서요. 전에 하던 일을 하십시오. 공방 안 됩니다. 40살 GT 왜 전문직을 그만뒀는지 모르겠지만 자, 내년부터 다시 해운이 바뀌면서 운이 바뀌면서 내가 움직입니다. 근데 올해 공방을 하면 내가 공방에 묶여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직으로 아직은 내가 해야 되는 시간이 10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하시던 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아자매님. 깡총이님, 11월 27일, 소띠, 39살, 전주희 씨 여자입니다. 금전운이 궁금합니다. 깡총이님, 11월 27일, 39살에 11월 27일. 돈 벌기가 조금 힘든 사주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내 팔자에 큰 돈은 없지만 내가 망할라 그러면은 생기고 망할라 그러면 생깁니다. 오늘 이상하게 수가 안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올해는 수가 안 좋아요. 깡총이님도 그래도 7월달, 8월달이 들어가면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고 내 사주에 큰 돈이 있냐 그렇게 따진다면 큰 돈이 있진 않습니다. 네. 소트님, 3,000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전화상으로 전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유병수님, 71년 11월 29일. 크, 오늘 가무리들이 많이 들어오시네요. 남자, 얼마 전에 4급 승진 떨어졌는데, 4급 특별 승진을 또 뽑는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이번엔 경쟁력이 너무 빡세서 승진이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된다고 해주고 싶은데, 안 됩니다. 네. 이번에 승진이 힘들겠습니다, 유병수님.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토리네님. 김씨 여자, 음력 2월 3일. 29살. 올해나 내년에 임신됩니다. 민토리네님. 임신됩니다.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하이님. 광상 김씨. 광상 김씨 양반이시지요? 94년 12월 6일 음력 여자 가계 인수했는데 매출이 떨어지는데 제가 문제일까요? 인수를 지금 너무 힘든 시기에 한 것도 있지요. 분명히 지금 다들 힘들어. 지금 가게를 문을 닫는 사람이 더 많은데 인수를 했다면 본인이 조금 기대치를 낮춰야 되는 것도 맞아요. 30살 12월 6일 음력 안 오를 것 같아요. 매출이 오르기가 좀 힘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가게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본인이 강구하셔야 돼요.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조금 시스템을 바꿔본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수가 안 좋습니다. 올해는 다 수가 안 좋은 분들이 또 오늘 몰리시네. 그래서 여기는 조금 텃자리도 조금 풀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상담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뉴욕, 90년생 2월 18일, 음력 여자 말띠. 전 씨, 한방병원에 간호사 이직했는데, 오래 다닐 수 있을까요? 본인 원래 어디로 오래 잘못 다녀요. 90년생? 병호생 말띠, 올해를 잘못 다니시거든요. 우리 뉴욕님께서. 근데 한방병원에 간호사 이직을 했다. 아마 조금 괜찮을 거예요. 3, 4개월은 괜찮은데, 4개월, 5개월, 4개월째 들어가면 조금 시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잘, 잠깐이니까, 잘 넘기면 그 병원을 오래 다닐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뭐, 내가 뭐, 정년 퇴직할 때까지 여길 다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뉴욕님은 계속 옮겨 다니셔야 됩니다. 네. SJJ님, 밀양 박씨, 여자, 88년 12월 1일, 35. 모든 점집에서, 35. 신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사주에 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주에 신이 있습니다. 근데 애기씨가 좀 강하네요. 할머니하고 애기씨가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랑 애기씨가 어떤 신주를 갖고 왔는지 잘 판단을 하셔서 제자가 될 건지 아닌지를 본인이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신의 기운은 강합니다. 김은정님, 경주 김씨 여자, 77년 11월 13일. 77년이면, 정사생 뱀띠. 회사 매각하려는데 될까요? 11월 13일. 김씨, 은정님. 자, 불국소사. 정사생이라는 11월 13일. 지시해도 내기주야.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가을 겨울에 매각됩니다.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물좀 마시고요. 여러분 좋아요도 누르시고 구독도 누르시고 네. 초인님 안녕하세요. 87년 5월 23일 음력 37세. 여자 토끼띠 해외 거주 중인데 올해 영주권 됩니다. 네, 순조롭게 됩니다. 조이님, 수진님 54년생 10월 2일 음력 여자입니다.
올해 금전 운세 너무 힘이 듭니다. 부탁드려요. 54년생. 경술생이구나. 경술생이면은 아닌데? 54년이면. 갑오생이세요? 반갑습니다, 수지님. 갑오생이면은 70세입니다. 그죠? 70세 10월 1일. 진짜 돈이 다 말랐네요. 올해, 운세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고생하는 팔자에 자수성가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벌면 다 나가야 되고, 다 뜯어가는 사람만 있지. 나를 도와주는 분이 없어요. 수지님. 너무 힘들어요. 지금 금전이. 바닥을 친 걸로 제가 보이는데. 아, 올해가 금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좀 견디셔야 될것 같아요. 올해는 금전이 움직이지를 않네요. 그래서 조금 견디시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금 자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봉황님, 만원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고부갈등 때문입니다. 결혼 4년 차인데, 시어머님이 간섭이 많으시고, 집 앞으로 이사를 오신대요. 너무 힘드세요. 관계 개선이 안 되네요. 아, 시어머님이 이사를 오는 거는 좀 힘들다, 그지? 36살 10월 26일 영천이 씨. 혹시 투잡해도 될까요? 투잡은 해도 됩니다. 자기는 바빠야 돼요. 그리고 올해 내년이 운이 좋기 때문에 투잡을 하면서 돈을 벌러 나가세요. 지금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관계는 정확한 어떤 선이 있어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 가까이 오신, 이사 오시는 거는 시어머니 마음이잖아요. 그거를 뭐, 봉황님이 오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하지만 이사 오시는 거는 시어머니 마음이고, 우리 집에는 선을 지켜서, 오시라. 아니면은 오지 말아 달라라고 얘기하세요. 어차피 합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황님은 봉황님 마음대로 하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합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은 돈이 들어오는 돈이 돌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댓글 점사 끝났습니다, 여러분. 댓글 점사 끝났습니다, 여러분. 소통 시간입니다. 88년 12월 1일, 저도 신기운이 있나요? 굴곡이 많나요? 살을 풀어야 하나요? 신의 기운은 있는데, 36살이잖아. 신의 기운은 있는데, 불리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상을 대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나머지 분들은 이따가 이제 전화 점사로 봐드릴게요. 네, 봉황님 감사합니다. 근데 봉황님도 고집이 세. 봉황님도 고지식해. 그러니까 시엄마랑 합의가 될 수가 없어. 애교쟁이님 만원 감사합니다. 38살 11월 7일 호랑이띠 여자 현풍곽씨. 저는 자꾸 아픈데 병원에 가면 정확함. 이게 신경통 증병 이렇게 나와요.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정확한 병명이 안 나오고 신경 통증병 이렇게 나와요. 독한 마약성 진통제 먹는데도 항상 아파요. 근육통, 신경통, 편두통 항상 달고 살아요. 왜 그런 걸까요? 가물이시죠, 우리 애교 정인님이. 그리고 원래도 몸이 약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도 그렇게 튼튼하진 않았을 거고, 우울증도 있으시거든요. 우울증도 있고. 그래서 내가 몸도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항상 정신적으로 불안증, 우울증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게 있어요.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부터. 그래서 이게 가물의 기운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구슬해서 풀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몸도 좀 많이 좋아지고, 일단 정신적으로 본인이 많이 회복이 될 거예요. 무기력해요, 정인님. 내가 애는 쓰지만 잘내 뜻대로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물의 기운이 분명히 있고, 여기는 공줄이 끊겼고, 그리고 산소도 바람이 불었고, 좀 여러 가지가 겹친 것 같습니다. 점상따상 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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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저번 주에 배웠는데 오늘 배하 하는 분들이 없어갖고 이제 써먹어요. 님블링님 댓글 점사는 끝. 민서방님 안녕하세요. 늦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찍 오세요. 낭만아토님 이따 전화점사 도전하세요. 점상따상 좆대 다구는 뭐야? 좆대 다구는 뭐야? 이건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좆대 다구가 뭡니까? 이거 욕입니까? 그럼요? 아하! 좆대 다구 여러분 좋아요 댓글 다 함께 구독 감사합니다. 배하 힐링TV님 배하 나라쌈상광스님 배하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발음하기도 힘드네. 배하구나. 애교쟁이? 들으신 분. 다경화 진행시켜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손순영 씨님, 미량손 씨, 신데렐라님, 이뻐. 너무 영감하세요. 감사합니다. 우한 앨리스님, 산빠라, 산소빠라. 조성래님, 보통 좆대구알이라고 하죠. 맞아요. 좆대구알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배하가 뭐냐면요, 신데렐라님. 이제 내가 가르쳐 줄 수도 있어. 제가 저번 주에 물어봤거든요. 너무 기쁘다. 신데렐라님 나이가 있으시죠? 나 지금 너무 뽀드치질라 그래. 배하가 뭐냐면요, 배짱이 하이. 배짱이 하이가 배하랍니다. 나 뿌듯해. 신데렐라님도 분명히 나이가 있어. 배아를 모르시다니. 이즈는 산소바람 아나우 애교쟁이님. 네. 홀리세님 자꾸 사주 올리시면 피디님 깨물어요. 사주 그만 여러분. 사주 그만. 소통 시간. 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무속적이나 뭐 배짱이 피디님한테 궁금하신 거 물어도 됩니다. 제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여기 PD님 팬들도 꽤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답해드릴게요. 애기쟁이님 엄마한테 얘기해야겠네. 네, 욕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쁘게 예쁜 아름다운 댓글. 금쪽의 하루님 너무 고우시네요. 감사합니다. 낭만아토님, 귀여운 선생님, 크크크. 기역니은 디귿은 뭔가요? 칠성줄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칠성각에 가서 많이 빌어주면 좋나요? 네. 칠성줄 있는 분도 좋고, 그냥 일반 분들도 칠성각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거 좋습니다. 네. 어쨌든, 칠성님은 수명 장수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에 환자가 있다든지, 아프신 뭐, 어른들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뭐, 아이가 아프다든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칠성님한테 기도를 하지요. 이제 무속에서 얘기하는 칠성님은, 명을 주시는 분. 명을 주시는 칠성님이니까, 그런 분들 아프거나 힘들거나 좀 명이 짧으신 분들은 칠성각에서 빌어주면 좋습니다. 손순영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아직 전화 점사 시간이 아니에요. 손순영님. 시골 소녀님 안녕하세요. 애교쟁이님. 피디님 우리 지금 좋아요랑 그거 궁금해요. 시청하시는 분은요? 여러분들 힘냅시다. 빨리 남편분들 깨우시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불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금에 혼자 있는 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술방을 한번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다나, 피디님이 깨물면 채팅을 못 써요. 맞습니다, 홀리셰님. 민블랭님, 손순영님 지금 아니에요. 천상의 꽃님, 저도 배아 처음 들었어요. 배아, 여러분, 배아 한 번씩 올려주세요. 모르신대요, 배아. 어머! 카루보리네. 선생님, 배아는 선생님 뱃살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정말 안녕하고 싶습니다, 배아. 뱃살과 안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낭만아트님, 선생님 성주 운이 뭐예요? 네, 우리가 이제 7살에 들어오는 운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무당 선생님들이 성주 운이라고 합니다. 10년 대운이기도 하고, 이 운이 들어올 때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성주 씨는 가신이죠. 집을 지키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옛날 가옥을 가면, 대들보에 이렇게 성주님을 모셔놓은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성주님은 마당에서 앉아서 이렇게 나무대를 잡아서 성주님을 모십니다. 그래서 나무대가 막 움직여요. 막 움직여서 그 마루 위에 탁 올라가 앉으십니다. 이제 그게 성주신인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분을 이제 왜냐면 이제 뭐 아파트도 되고 이러니까 옛날 가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주님을 잘안 모시는데. 성주 운이라는 거는 이제 그래서 10년마다 칠자에 들어오는 운이기도 하고, 성주운이 들어올 때는 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온다. 그래서 성주운을 좀 많이 받아주죠. 네. 김준환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점상따사님, 저녁 드셨나요? 네, 먹었습니다. 천안너블리, 배야. 배아 하나 배웠어요. 아, 뿌듯해라. 제가 저번 주에 배웠는데 오늘 또 제가 가르쳐 드리네요. 민블랭님, 손순영님 전화 사주는 지금 아니라고 합니다. 네. 홀리셰님, 울 병아리 피디님 팬 많죠? 네, 너무 많아요. 근데 왜 병아리 피디예요? 아, 네. 얼굴도 요만하세요. 얼굴도 요만해요. 얼굴 이만하고, 눈 이만하고. 완전 미인이랍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천년왕님, 하루에 몇분 정도 점사를 보세요? 저는 3명에서 5명입니다. 그 이상은 잘안 봅니다. 네. 많이 안 봐요, 제가 점사. 네. 왜냐면 한분한분다 신점을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도 많이 쓰이고 또그 분들을 또 집중적으로 봐드려야 되잖아요. 다들 멀리서도 오시고 기다리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루에 점사를 많이 보지 않습니다. 굿다니님, 피디님은 기가 세셔야 할까요? 크크크, 피디님 기 셉니다. 피디는 기셉니다. 시골 소녀님 너무 친한 사람들한테 하루아침에 뒤통수를 맞고 배신하면 너무 서운해요. 당연하죠. 서운하죠. 그리고 원래 배신은 친한 사람이 하지 모르는 사람이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도 툴툴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왜냐? 어제도 과거거든요. 오늘도 아까 좀 전에 한 시간 전이 과거예요. 근데 과거에 살면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다 툴툴 털고 잊고 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믿었던 사람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 내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할수 있는 이상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면 그 심리를 따져보면은요. 내가 그 이상을 해준 거는 나도 그 이상을 바라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마음을 갖지 말고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어느 정도 선에서 사람들과 상대를 하면 크게 배신당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애교정이님, 혹시 공출 끊어진 거라면 절에 가서 많이 빌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 절은 있잖아요. 공출을 입고 막 이러는 데가 아니고, 절은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왜 절에서 천도제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망자한테, 망자를 무당처럼 스님이 막 천도를 하고 하늘로 보내고 이게 아니에요. 망자한테 부처님의 가피를 입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애교정이님이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 그냥 부처님의 가피가 입는 거죠. 네. 공줄은 무당한테 이어야지요. 네. 그러니까 무당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게 조상을 부르고 조상을 보내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무당밖에 없기 때문에. 네. 선생님 너무 고우세요. 감사합니다. 밤하늘TV님, 신장님에 대해 알고 싶어요. 밤하늘TV님이 왜 신장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일반 사람이. 신장님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오방기, 이게 신장님 무기잖아요. 여러분 오방기. 오방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이제 오방을 관장하시죠. 각각의 동서남북 중앙 을 관장하시는 신령님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갖고 태어난 살들 있죠. 뭐, 연월일시에 있는 살, 나쁜 애군, 이런 거를 다 몰아 내쫓아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간제도 소멸해 주시고, 상문도 소멸해 주시고, 이런 이제 원력이 계시는 신령님이죠. 네. 신데렐라 이모님, 선생님 교수님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제가 배짱에서 교수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 팔자가, 제 사주 팔자가 제가 선생님 사주예요. 예. 네. 그래서 선생님 사주라서 좀 그런 게 있죠. 기운이. 예. 네. 아니, 신데렐라님 연고마시네. 내 사주를 맞추시네. 네. 그래도 되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제 꿈이 있어요. 제가 꿈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왜 무당 선생님들도 가서 배우는 학교가 있거든요. 대학교가. 예. 네. 그런 이제 제가 박사를 해서 그게 계획이 있는데 제가 박사까지 해서 무당 선생님들이 다니는 그 대학에 교수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이랍니다. 네. 제가 제가 무당이지만 저도 꿈이 있답니다, 여러분. 왜냐면 무당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이고, 또 내 삶을 내가 무당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내 선택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가 또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저는 다 이루고 싶답니다. 네. 그래서 책도 쓸 거고, 좀 계획이 많습니다. 신데렐라 이쁜님 너무 아까우세요. 감사합니다. 김기향님 안녕하세요. 리성우님, 불금 인재이라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아, 역시 피디님 천재인 것 같아. 불금인데 일하고 있어요. 복 받으실 겁니다. 남들은 놀고 있는데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복 받으실 겁니다. 남들보다 일찍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성우님. 화이팅 하세요. 우아한 앨리스님,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주량이 맥주 3캔 정도 먹습니다. 네. 근데 많이 먹지는 못하는데 되게 좋아합니다. 안주는 가리지 않아요. 제가 먹는 거 안 가리거든요. 아, 치킨을 안 좋아합니다. 저는 바다에서 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바다에서 나는 걸 잡아서 한번 먹고 싶다. 정말 자연산을 잡아서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4년 전인가 5년 전에 인천으로 배를 타러 갔습니다. 배를 타러 갔어요, 진짜.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궁금한 걸 못 참아요.
그래서 그걸 예약을 해가지고 큰 배를 타면 거기 사람들이 같이 타요. 한 20, 30명. 그러면 배가 나가서 삐 하면 이제 내려가지고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용왕님이 나한테 고기를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다른 분들 아무도 못 잡는데 나만 우럭, 광어 막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제가 회를 떠먹었는데 회는 역시 횟집에서 먹어야 맛있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잡은 건 크게 맛이 없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는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고 싶어서 제가 그때 낚시를 처음 해봤는데 낚시를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그 고기가 탁탁탁탁 치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뒤로는 용왕님께 죄송해서 낚시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거다 이렇게 경험하세요. 네. 지금 얼마나 이 좋은 시절에, 이 좋은 날씨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쉬도 해보고, 뭐 어때? 뺀치 맞으면 뭐, 그래, 오케이. 쿨하게. 또 그러다가 압니까? 정말 잘생기고, 정말 예쁜 여자가, 나의 인연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점상따사님, 해산물 공수해 오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 해산물 너무 좋아요. 신지영님 포항입니다. 오, 포항. 저 포항 되게 좋아해요. 권혜정님, 삐약. 삐약 PD님. 삐약 PD님. 근데, 삐약이보다 훨씬 이쁘세요. 얼굴이 요만하시고, 눈이 이만하시고, 코도 오똑하시고. 네. 피디님 왜 오늘 삐약하면서 안 웃으시냐고. 네. 네. 네네. 금쪽이의 하루님. 다른 곳에서 점을 많이 봤어요. 근데 다 틀리네요. 점사가 틀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하게 올려주셔야 돼요. 틀리는 게 점사가 다 다르게 나왔다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느끼기에 나의 점사를 못 보고 다 틀린 말을 했다는 건지. 근데 첫 번째 경우에는 당연히 다를 수가 있지요. 왜냐면 무당 선생님들마다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점사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은 뭐이 애정운을 강조했으면 이 선생님은 금전운을 강조하고 이래서 좀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많이 틀리지는 않을 텐데요. 사주를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에 본인이 내가 느끼기에 내 점사를 다 틀리게 얘기를 한다. 이거는 본인한테 맞는 무당 선생님한테 가서 보지를 못했거나 이런 거죠. 점상따사님 누가 오나요? 울지 마시랍니다. 굿다니님 넌 좋은 말씀 맞는 말씀이네요. 메아쌤의 인생강의 최고 감사합니다. 인드라님. 인드라 멋있다. 오늘 닉네임 중에는 1등입니다. 저승사자는 성주신 무서워하나요? 모르면 모른다 답장해주세요. 사자는 당연히 신령님을, 그러니까 무서워한다기보다는, 봐봐, 저승사장님도 자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왕자를 데려가는 것도 자기 일을 하러 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이제 병굿을 한다든가, 명이 있는 굿을 한다든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자님을 잘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뇌물을 먹이는 거죠. 사자님한테. 뇌물을 먹이면, 여러분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장님들이 뇌물을 받고 조금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성주신이라기보다는, 성주신을 무서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각자의 일이 다르잖아요.
성준 씨는 귀신, 이제 가신이고, 저승 사자님은 이제 사람을, 망자를 데려가는 분이고, 그러니까 각자의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근데 두 분이 만난 걸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 두 분이 만나시면 그냥 인사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저승사자가 오면 보통, 조상사자를 같이 앞세워서 오시거든요. 같이 오세요. 메아씨님, 낭만아토님, 선생님 말씀들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아모카님, 산소에 있는 비석을 1m 정도 옆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것도 고하지 않고 옮기면 산소탈이 생기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죠. 네. 비석을 왜 옮기시려고 하시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산소는 그대로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어머님, 아버님 산소가 떼짱이 너무 많이 벗겨져서 보기가 싫잖아. 어? 이렇게 듬성듬성 있으면. 그래서 떼를 입히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돈을 벌어서 자손이, 비석을 이렇게 멋지게,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산 사람 입장에서 보기 좋은 거야. 그 안에 들어있는, 백은, 망자님들은 그냥 그대로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산소에는 그 망자님의 에너지가 그대로 있어요. 그럼 그 에너지 그대로 있는 게 편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집에서, 너무 내가 단칸방에 살지만 나는 그 집이 너무 좋아. 근데 우리 딸이 돈을 좀 벌었다고 나한테, 문도 막, 이 대리석 대문을 만들어 주고 담을 막 이따맣게 쌓아주고 이런다고 생각해 봐요. 나도 싫고 짜증나지. 그러니까 나는 이 상태가, 산소는 그냥 원래 딱 정했으면 그 상태 그대로가 가장 좋고, 뭐든지 손을 댈 때는 고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산소탈은 무섭습니다. 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산소탈. 산소는 자손을 꺾는데 아들을 꺾습니다. 그래서 대가 끊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드님들이. 그리고 따님들은 예,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물의 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산소를 하나 건드림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많이 영향을 받아요, 각자.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산소는. 그러니까 항상 고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렇지 않으면 고하지 마세요. 아니, 고하지 아니고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게 가장 좋습니다. 선생님 꿈을 응원합니다. 점상다상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꿈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점사 보러 오는 분들 중에 그러거든. 41이야. 근데 지금에요? 뭐, 내가 이걸 배워보세요. 본인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아,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해요. 이러는 분들 많아. 근데, 늦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100세 시대고, 내가 무언가 도전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또, 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도전하는 사람만이 팔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돈 언제 떨어지나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들 나이가 몇 살이든 꿈을 가지시고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천년왕님, 배짱이 PD들과 대표님은 어때요? 대표님도 무당인가요? 천년왕님,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무당인 줄 알았습니다. 법사님인 줄 알았어. 아니, 내가 처음 만났는데 대표님 기운이, 아니 무당 기운이 아니고 이거는 무당을 한 10명 합쳐놓은 기운이 빡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법사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저를 처음 봤을 때 저분은 무당이 아니고 구슬하러 온 손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표님을 본 지가 한 6년? 7년 되니까 처음 뵌 지가. 네, 대표님 무당 아닙니다. 하지만
엄청 셉니다, 여러분. 예, 보통 분은 아니시죠. 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십니다. 선녀랑님,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칭찬합니다. 민블링님, 천억 성공님, 안녕하세요. 윤님, 안녕하세요. 시청자 3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수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남자친구도 생기고, 여자친구도 생기고, 다음 주에 돈도 풀리고, 좋은 일 생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를 멧돼지가 파놓고 갔어요. 정말 이거 문제긴 해요. 그거 잘 메꾸시면 됩니다, 점상따상님. 예, 멧돼지가 고의로 한게 아니고, 어쩔 수 없잖아요. 돼지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산소 가셔서 술한잔 따르고 죄송하다고 하고 이렇게 흙 다시 덮어주시면 됩니다. 아린마미님, 성주 바람이 불고 동토가 나면 집안에 어떤 일이, 난리 나지. 어떤 일이 생기는지 난리 납니다. 성주에 바람이 불었다. 성주 바람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주 바람은 그 집안을 망하게 또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데다가 동토까지 겹쳤다. 집안에, 누가 한분 아프실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성주 바람이 불면 안 좋지요. 조금 겹쳐졌다. 자, 하나도 힘든데 겹쳐졌다. 그러면 안 좋아지죠, 많이. 그러니까 집안에 병자가 생깁니다. 집안에 병자가 생기든지, 집안이 망하든지, 이런 일이 생기지요. 네. 솔솔님, 선생님 관제수가 많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예방하시는 방법도 있을까요? 요즘 너무 법적인 문제가 많아서요. 관제를 푸셔야 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많을 때는. 근데 스스로 예방하는, 이걸 가르쳐 줄까? 스스로 예방하는 방법. 이게 100% 될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무당 선생님의 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령님의 원력이 있어야 되고, 이제 많이 하는 비방인데요. 솔솔님이 관제가 지금 많이 엮였다. 그러면 북한산을 가요. 아니면 높은 산을 가. 뭐 관악산이든, 아니면 솔솔님 사시는 부근에 높은 산을 가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던 길에 자물쇠 있죠, 자물쇠. 옛날 자물쇠. 그거를 자물쇠를 하나 사갖고 가세요. 가서 나무에 걸어놓고, 요렇게 나무에 걸어놓는 겁니다. 걸어서 자물쇠를 잠그지 말고, 자물쇠를 열어놓고, 그다음에 요 열쇠는 다른 곳으로 던져서 버리십시오. 그게 이제 관제 푸는 용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건데, 한번 해보세요. 너무 힘드시다면. 윤인수님, 매화씨님, 평생 과인 눌리는 것은 어찌하여야 하는가요? 과인 눌리는 거는 일단은 자기가 가물이지요. 가물인데 기가 약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평생 가물의 기운 때문에 기가 약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약한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좀 기를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일단 가물이고 이제 무속적인 걸 떠나서도 건강, 체력을 길러야 하시고요. 이 과일을 누르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평생 누른다면 이 과일을 누르게 하는 누군가가 계십니다. 이제 그분을 잘 풀어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윤인수님 되게 청춘, 결혼 안 하고 돌아가신 남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분을 조금 풀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한 앨리스님, 민블링님, 민블링님한테 궁금하다는 거죠. 민블링하고 두 분이서 대화하시는 건가요? 음력 생일을 안 적었는데 댓글 점사로 오해하는 건제 3자에서 아닌 것 같네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민블링님이 죄송하답니다, 우한 앨리스님. 네. 진아님, 산소탈에서 비방으로 부족과 초를 했어요. 기운이 있길 바랍니다. 네, 기운이 있으시겠죠. 많이 빌어주시겠죠, 선생님이. 로아님, 쌤의 특별 비방. 다들 메모하세요.
앨리스님 감사합니다. 홀리씨님 나도 가위 많이 눌리는데. 근데 여러분 있잖아. 가위는 나도 눌린다. 그러니까 저도 눌려요. 응, 무당이지만 그게 막꼭 귀신이 있어서 눌리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피곤하고 기가 빠지는 날 있죠. 저도 눌려요. 제가 잠시 화장실 갔다 와서 시작하면 될까요? 여러분 제가 잠시 화장실 다녀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제 채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아씨 채널도 구독 좋아해 주시고 잠깐 계세요.
지금 시작된 건가요? 네, 선생님 시작입니다. 아, 맞어요, 여러분. 여러분 화상 통화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얼굴 좀 보게. 영상 통화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전화 점사 시작할게요, 여러분. 전화점사 시작합니다. 받아볼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년월일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닉네임이 네. 어떻게 되세요? 저 기억니엔 디귿이요. 아, 기억니엔 디귿님. 특이했어. 생년월일? 네, 2001년 4월 14일 음력 임지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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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데 그 직업적으로 이쪽으로 가면 조금 잘 풀릴지 궁금해서요. 네. 잠깐만요, 피디님. 네. 어제 전화점사 보셨어요? 아, 어제 전화점사 보셨다면서요? 아, 네네. 어제 봤어요. 아, 그래서 안 됐네요. 다른 선생님한테 아, 답 들었는데. 아, 또 겹치면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쵸?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서 닉네임을. 아. 아, 영상통화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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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 아기까지 안녕. 안녕하세요. 네.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수아고요. 수아님은요? 닉네임. 네, 수아님. 네, 엄마가 닉네임이었고요. 제 이름은 박서우고요. 네. 아, 예쁘시죠? 고마워. 아기가 나보고 예쁘대. 고마워. 심한 소리 참 심하다. 엄마 얘기 좀. 그리고 저 음력으로 네. 81년 7월 26일이야. 81년이면은 신년생이야. 네. 43살이야. 네,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요. 네. 금전이 너무 안 돼서 금전운이 좀 언제쯤 풀릴까 싶어가지고요. 금전운이 본인 일을 해요? 지금은 지금 애기랑 단둘이 살아서 지금 애기 조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본인이 일을 해야 돼요. 본인이 욕심도 많고 네. 그런 사람인데 왜 고집도 세고 이런 사람인데 지금 집에서 애 보려니까 미치겠지.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야 되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네. 그러고 자존심도 강하고 욕심도 많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쳐버리고
본인이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인내력을 기르셔야 돼요. 네, 선생님. 본인이 제일 못하는 거거든. 시작은 있고 말로 하세요. 안 들리니까. 맞아요. 정말. 시작은 있고 마무리가 안 돼요. 너무 영감하세요. 네, 맞아요. 시작은 있고 마무리가 안 되고 내 마음에 다 들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전운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43살인데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전운 자체도 움직이지 않아요. 금전운이라는 거는 내가 움직여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내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서비스업을 하든 사람 상대하는 직업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6월달이 지나서 7, 8, 9월로 가면서 내가 좋아져요. 그래서 올해 중하반기로 해서 직장을 찾으면 직장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는 떨어 한번 미끄러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라 그럴 거예요. 제가 미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주로 사람 상대하는 직업. 제가 근데 얘기했지요. 상담을 하는 직업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담 안 상담 돼요. 상담 안 돼요. 안 예, 돼요. 본인 인내력이 없어요. 미용도 인내력이 없어서. 근데 상담은 더 피곤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아직은 제주를 가지고 제주로 53세, 5세까지 먹고 살아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직장을 구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영감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전화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화상 통화로 주세요. 김후지 떨려서 못 살겠어. 여보세요? 어머, 선생님, 네. 된 거예요? 네, 된 거예요. 얼굴 좀 봅시다. 영상 통화예요? 아, 네. 내가 눌렀어. 이거 어떻게 하지? 누르시면 돼요. 선생님, 제 얼굴 안 보이시죠? 네, 이 야밤에 밤에 길거리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엄마 이런 거안 믿어가지고 제가 네. 보내라고 온 거라. 못 이거 어떡하지? 아파트 막 거기를 걸어다녀. 맞아요. 귀신. 잠시만요. 네. 이거 어떡하죠? 닉네임이 어떻게 돼요? 저 신데렐라 공주요. 아, 신데렐라님. 보이세요? 네. 이쁘시네. 죄송해요. 이쁘시네. 선생님, 아름다우세요. 진짜 교수하셔도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뭐가 궁금할까요? 우리 신데렐라님이. 저희가요, 사실은요, 걱정거리가 좀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갈팡질팡해서. 그래서 제가 좀 뭐를 여쭤봐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금전도 그래도, 그렇고, 막 결혼도 그렇고, 막. 제일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보세요. 이제 보이세요? 네, 보여요. 잘 보여요. 건강운도 그렇고 금전운도 하는데 그냥 선생님이 딱저 봤었을 때 어떤 게 제일 조금 뭔가 좀몇 살이에요? 저 37이요. 37. 욕심대로 되는 거 없어.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이 너무 많아. 본인이 알지요? 욕심도 너무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욕심도 버리고 다이어트도 해야 돼요, 본인은. 네, 그래서 하고 있어요. 몇월 며칠? 저, 양력인데 괜찮으세요? 상관없어요. 저 11월 1일이요. 진짜 욕심 많다. 이름이? 이름이? 제본 이름이요? 네. 저 지은이요. 자, 우리 신데렐라님은 일단은 미안한데, 자기가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벌고 싶은 기본이 안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는 높은데, 게을러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게을고. 맞아요. 근데요, 저요 진짜로 되게 돈은 많이 벌었긴 했는데요, 돈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편하게는 살고 싶고, 내가 편하게는 맞아요. 살고 싶고, 근데 일을 하기 지금 싫은 상태야, 본인이. 그치? 대박이에요, 선생님. 맞아요. 저 진짜 되게 잘 다니고 있다가요. 요새 그냥 뭔지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뭔가 슬럼프가 아닌 슬럼프가 온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지금 본인이 일을 하고 싶은 상태예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마음을 다잡아야 돼. 그러니까 슬럼프가 온 거는 맞아. 맞아요, 선생님.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만사가 재미가 없거든? 맞아요. 친구도 없고요. 저 진짜 외톨이예요. 만사가 귀찮고. 맞아요. 만사가 재미가 없어요. 자, 그래도 돈복은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나는 천말이 공수야. 본인이 끈기를 가져야 돼. 게으른 거, 나태한 거를 고쳐야 돼. 제가요. 뭐지? 한번 큰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때 우연치 않게 회사 언니를 통해서요. 갔어요. 점집을. 근데 저보고 신나림 받으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완전 막, 이렇게 뭐 저렇게 막 엄청 신안 받아도 웃더라고. 돼. 진짜요? 신안 받아도 돼. 신 없어. 진짜요? 너무 고마워요, 선생님. 그냥 선생님한테 예약하고 가면 안 돼요? 이게 근데 분명히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엄마한테도 물어봐도 엄마는요 안 알려주세요. 더못 믿어요, 엄마는요. 본인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본인이 가물이기는 해요. 근데 이 집에 자살 조상 있어요. 자살 조상. 맞아요. 맞아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이 자살 조상 풀어야 돼요. 본인 지금 돈을 뭐 어떡할까요? 뭐가 어떡할까요? 하나도 안 중요해. 지금 이 자살한 사람, 이 영가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본인은 신이 아니라 이 자살귀. 그리고 윗대의 남자 객사귀. 이 지금 객사귀에 자살귀가 본인한테 와 있는데 무슨 신이고, 뭔 돈이고, 다 필요 없어. 다 하기 싫어. 그래서 제가 풀었던 게왜 이렇게 그냥 할까요? 했는데, 무당 왜안 됐냐? 그러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두세 번 풀었어요. 근데 계속만 이렇게 하니까, 저 어떡해요? 요새 할수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한테 상담을 해야 될것 같고, 이거 다시 풀어야 돼요. 정말요? 네. 저 다시 그러면은요, 풀고, 다시 풀고, 신데렐라님은, 그냥 다시 열심히 사시면 돼요. 정말요? 네. 저 이제 그러면 지금 다른 분들 기다리셔서, 네, 그러면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풀기는 풀 건데 지금 자금이 안 돌아가서 그러면 내년이나 아니면은 선생님께 따로 예약을 해만 되는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 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지? 네. 본인이 영상통화 걸었는데? 얼굴이 안 보이세요? 네. 다시요. 다시요? 아니,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어떡하지? 지금은 어떠세요? 안 보이는데? 뭐지, 왜? 자, 어쩔 수 없어. 얼굴은 안 보이고 비누만 샴푸만 보여. 다시 열어봐. 이제 당첨돼서 축하해요. 나 스님인 줄 알았잖아. 빡빡. 머리가 하나도 오늘 머리를 잘못 없어. 잘라가지고. 아, 왜 이뻐 멋있어. 이뻐 멋있어요. 너무 착하다, 네대주님. 본인 착하다 소리 너무 많이 듣지 않아요? 그냥 제가 좀 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너무 착하다. 영혼이 순수하네. 닉네임 어떻게 되세요? 하루보리요. 예? 하루보리. 타로보리? 하루보리. 하루보리? 네, 하루보리. 아까 그 뱃살.
아, 하루보리님? 네네네. 아, 네네네네. 하루보리님, 뭐가 궁금하세요? 제가 신을 느끼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어떠신지 몇 궁금해서요. 살, 몇 월, 며칠이야? 저 85년 5월 23일이요. 신을 어떻게 느낀다는 거야, 본인이? 요즘에는 있잖아. 네. 뭐만 좀 이상하면 신을 느낀다. 그래가지고, 나 진짜 너무 곤란해. 제가 태백산도 가고, 그러니까 지기를 많이 줘요. 꿈에서도 많이 주고. 그래서 성씨가 어떻게 돼요? 전주이시요. 있기는 있네. 그러니까 이게 환인, 환웅 이런 분들도 제가 몰랐는데. 환인, 환웅 몰라도 되고, 뭐,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데, 본인의 신기도 있고, 불줄도 있어요. 본인은. 본인네 가중이 그래요. 전주이실의 가중이 윗대에 부처님을 모셨던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스님이 아니라도 집안에 부처님을 모셔놓고 빌던 줄이 분명히 있고, 그줄 아래쪽에는 또 항아리를 모셔놓고 빌던 줄이 있어요. 네, 그 작은아버지가 모셨었어요. 네. 작은아버지가 부처님을 모셨어요? 네네. 그쵸. 그래서 이 집에는 부처를 모신 줄과 항아리를 모신 줄이 같이 내려와요. 네, 그래서 본인이, 신의 기운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돛줄도 같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것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무당이 돼도, 우리처럼 서서 뛰고 이러는 줄보다는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줄게. 스님께 기운이 더 많다는 거야. 아, 그러면 저는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선생님. 사실은 스님이 되면 좋죠. 근데 스님 쪽에서도, 너가 스님이 되기에는 약간, 근데 신과 불이 같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신 끊겼어. 끊겼어. 본인이 뭘 보다가 끊었나 봐. 기계치구나. 네.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신과 불이 같이 있어요. 자, 그러려면 원래는 신과 불이 같이 있는 스님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런 게 어떤 경우일까요?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이시고. 스님인데 이런 점도 보고 천도도 하는 그런 스님인 거죠. 그래서 조상의 기운이 느껴지고 이런 그렇지. 그러니까 것들이다. 신불을 같이 갖고 가는 스님이 되면 좋은데 원래는 그 줄이 맞아요. 근데 스님 쪽에 갔는데 내가 본인은 무당이 되고 싶잖아. 왜냐면 본인 성격에 스님을 못 하거든. 본인 성격은 호기심도 많고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네, 호기심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움직여야 되는데 스님이 돼서 그걸 못 하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신줄로 간다면 이 불줄을 가져오는 분하고 신줄의 분하고 정리를 잘 정리정돈을 해서 가셔야 되고 제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확 내리는 강신문은 아니라서 좀 빌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점점 제자 길을 트여서 가야 돼요. 제가 서른, 아니, 42 정도에 네. 가는 거를 제가 느끼는데요. 스님이 보시기에는 내년에 어떠세요? 가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뭐 돈이 없고 그냥 저 혼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그냥 혼자서 신사님 없이 갈 근데 생각인데. 왜냐면 무당이 돼도 본인 같은 경우는 힘들어. 그래서 차라리 모셔놓고 일을 하면서 이제 내가 돌을 다 닦은 후에 이 길로 가도 되거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욕심 안 내셔도 돼요. 아, 네, 지금 네, 조금 여유 있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본인 정도면 저 같은 경우는 무당하지 말고 공드리면서 내가 열심히 내기도 하면서 살으라고 하는데 본인 조상의 기운 말고 본인의 기운이 되게 무당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고 싶다는 것보다 자꾸 엮여가지고요. 제가 좀 계속 꿈으로 보여주고 예지해주고 이런 것도 뭐, 괜찮은 거 꿈은 아닌가? 일반인도 꿀수 있고 그런 거 같고 무당되지는 않는데, 네네. 그래서 본인 좀 개인적으로 내가 봤으면 좋겠고, 아, 네네네네. 근데 조금 신으로, 무당으로 불려먹기는 힘들다.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네. 기도하는 무당의 형태로, 그러니까 형태가 좀 다르게 가야겠죠? 아, 네네, 네네네네. 그런 형태로 가야지 본인이 무당을 제대로 할수 있다.
아, 네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꿈 같은 거 꾸는 거는 누구나 꿀수 있는 거고, 네네. 진짜 강신무 신제자는 달라요. 아, 그래요? 저는 예. 그러면은 안그 받아도 되는 기운은 그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사실은. 신을 안 받아도 되고요. 대신에 네네. 이제 이 불줄과 항아리를 갖고 오는 업이 있죠. 이 네네네. 업을 모시면서 사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전화 점사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먹는 게 남는 거 8시에 내기집에서 재우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번 주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또 우리 금요일 날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돈도 많이 버시고, 좋은 일이 많으시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시청자분들도 300명 넘었고, 좋아요가 좀 약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400명,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네, 이성우님도 수고하셨고, 별풍미소님도 고생하셨어요. 올리신님, 클라라님, 고생했다, 클라라. 다 수고, 원희님도 수고하셨고, 굿다니님도 수고하셨고요. 낭만아투님, 다음 주에도 봐요. 다경화 진행시켜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카루보리님, 네, 다음 주에 봐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삐약이 PD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PD님한테 짝짝짝 올려주세요. 박수 좀 쳐주세요. 항상 너무 고생하시죠. 우리 목동자리 공동님도, 여러분들, 다음 금요일 날에 또 궁금하신 거, 이렇게 또 생각해뒀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또 재밌는 무속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다들 굿잠. 아, 그래요? 아, 난또 금방 끝내야 될줄 알고. 삐약이 PD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라라님, 엄지척. 먹는 게 남는 거, PD님도 짝짝짝. 맞아요. 근데 오늘의, 자, 베스트 댓글 있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댓글. 오늘의 베스트 댓글에 오반기를 또 뽑아줘야지. 아까, 배짱이 TV님도 무당인가요? 한 분. 그분 계신가요? 그분 계시면 대답 좀 해보세요. 내가 오반기 뽑아드릴게요. 우리 대표님도 무당입니까? 근데 이게 신기하다. 일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천년왕님 안 계신가요? 천년왕님 대답 좀 해보세요. 천년왕님 계시든 안 계시든 오늘의 베스트 댓글이니까 우리 영상으로 또볼수 있는 거잖아요. 아, 거의 없었다. 우리 청년왕님, 다음 주에, 좋은 일 많이 있게, 재수 많이 주세요. 우리 청년왕님, 지금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그거 해결되게 제가 기도 많이 해드릴게요. 거 봐.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청년왕님도 들어오시고, 굿다리님, 맞아요. 그분 나가시지 마시지. 맞아요. 네. 빈블링 님이, 아, 그러셨구나. 홀리셰님 사지 올리지 마세요. 우리 수고하신 홀리셰 님도 박수. 홀리셰 님은 항상 너무 수고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신지 모르지만. 굿다니 님왜 울어요? 맞아요. 왜 나가셨을까? 오반기 좀. 저도 도와주실 줄, 유유. 여러분, 불금 남은 시간, 진짜 행복하게 보내시고, 이 진짜 불금인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들어와서 저랑 이렇게 소통도 해주고, 용기도 해주시고, 예쁘다고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네. 두 번째 방송인데, 또 모르는 분들도 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또 처음 방송인 것처럼, 굉장히 재밌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에너지 받고 좋은 말씀도 듣고 그래서 저 또한 기운이 나고 여러분들 항상 얼굴은 모르지만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좋았어요. 저도. 우아한 앨리스님, 안녕하세요. 네, 빈블링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언니님, 얼른 애기 재우러 가세요. 언니님, 고생하셨어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 즐겁게 우리 만나기로 해요. 다음 주에는 또 예쁜 한복을 입고 올게요, 제가. 네, 김흐즈님, 저는 TV 보러 갑니다. 네, TV 보시고 또 재밌는 거 많이 하니까. TV 보시고, 우한 앨리스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절에 가세요.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